여러분, 이런 집은 절대 만들지 마세요. 이런 집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격해진다고 하여 우리 풍수에서는 가장 나쁜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절대 집을 짓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라면 무조건 알려드리는 대로 하십시오. 네, 이런 집은 우리 풍수학에서 망할 집, 즉 흉가가 될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경사진 곳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집은 항상 평지에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간혹 경사진 내리막길에 지어진 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야 이런 일이 정말 웬만해서는 없지만, 일반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평탄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경사진대로 균형을 맞추어서 지어진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집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가게 주인분이 이상하게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제게 사진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물론 그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러하시다면 항상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무조건 거실을 넓게 사용하세요. 실내가 안정적이다, 균형감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실내에는 가능한 무엇도 두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 거실마저 혼란스럽다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산봉우리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산봉우리에는 묘도 쓰는 것이 아니고 집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후손이 절멸되거나 후손의 삶이 늘 불행한 삶이 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차가운 기운이 강하고 주변의 기운이 너무 강한 곳이 그곳이기에 그런 거예요. 네, 포근함과 안락함이 생겨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을 현대 주택 개념으로 옮기면 바로 고층의 꼭대기층에 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집에 사시는 분이시라면 절대 춥게 또 너무 덥게 사시지 마세요. 항상 겨울에 실내 온도는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시고, 또 여름에 실내 온도는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기운의 중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무조건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문이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집안의 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진처럼 말이죠. 여러분, 간혹 서양의 귀신 나오는 영화들 많이 보시죠? 그곳에서 나오는 현관은 거의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복도가 길고 또 서로 마주보는 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일반 주택들 중에 이런 구조를 가진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주택의 구조라면 가능한 문 주변에 안정적인 그림을 많이 걸어 두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여러분, 절대 귀신을 부르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에는 절대 영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이러한 경우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부르는 경우, 또 초대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제사나 명절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죠. 네,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문을 열어 맞이하는 경우가 그것이에요. 물론 제사나 명절에 오시는 조상님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영혼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네, 이 표시가 바로 영혼이나 영체를 부르는 것들을 집 안에 두고 그것에 기도를 하거나 기원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그 가정은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또 항상 불의의 사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적이나 기가 너무 강한 그림, 또 귀신을 부르는 물건 같은 것들입니다. 하여 저는 집안에 미신적인 물건을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나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네, 이런 집은 어떤 시기든 불행이 가득한 집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 사진의 침실은 망할 집의 침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러신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자, 무엇이 눈에 거슬리시나요? 맞습니다. 침대 위에 말려진 식물, 즉 죽은 식물을 두고 있죠. 여러분, 절대 침실에는 이런 것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집안 어디라도 두어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곳이 특히 침실이라면 그 집은 무조건 망하는 집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우리 풍수에서는 대문이 부서지는 집은 망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문은 집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문은 정말 동양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번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이요. 몰락으로 들어가는 것도 문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또 명문과 가문, 등용문이라는 말들에 모두 이 문자가 들어가듯이 이 문은 풍수에서는 아니 동양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여 어느 집이든 이 대문은 본체 다음으로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이 부서지거나 흉이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은 현대로 말하면 바로 현관 문입니다. 네, 절대 부서지거나 고장나지 않게 사용을 하시고 이것이 고장이 나면 무조건 제일 먼저 고치시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어둡고 그늘진 집은 망할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대표적인 흉가를 어둡고 그늘진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묘도 양지바른 곳에 써야지 절대 그늘진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 집에도 그늘이 생기는 것을 가장 나쁘게 말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현대에도 일조권 다툼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의 집이 주변에 다른 건물이나 집들로 인해 그늘이 생기는 집이라면 항상 집안의 불은 밝게 켜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늘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을 자주 여시는 습관을 가지시도록 하세요. 네, 이것이 그 집을 흉가로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밝고 생기가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은 무조건 풍수에서는 명가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생토가 없고 사토만 많으면 망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흙도 생기가 있는 흙이 있고 죽은 흙, 즉 사기가 가득한 흙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풍수에서는 생토는 단맛이 나며 흙빛이 탁하지 않으며 또 덩어리진 듯 하지만 잘 부서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는 아파트가 많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이 흙이 큰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집을 생기가 강한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집안에 죽음을 상징하는 것, 우울함, 칙칙함을 상징하는 것들을 두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 실내를 항상 생기 있는 곳, 또 활발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로, 물이 많은 곳에는 물을 두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좋으면 명당이요. 또 바람이 고요하면 명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아마 현대의 거의 모든 집들이 명당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이 물은 절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물이 너무 많고 깊은 곳에는 휴양을 위한 정자를 짓지 절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혹시 주변에 물이 많이 보이시거든 절대 집안에는 수족관과 같이 물을 모아두는 곳을 두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을 손상시키는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